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페리스 힐튼 기사 보니까 1년에 자그만치 1,900억 원을 버신다면서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있죠? 재산 많은 거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아이디 전두환 님이 올리셨습니다. 29만 원으로 수년째 잘 먹고 잘 사는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 아깝게 결승행 실패했네요. 이훈재 골키퍼 이라크전에서 페널티킥 잡아주었으면 결승 갔을 텐데 그럴 때 잡아주는 게 골키퍼 아닌가요? 아, 아깝다! 라고 아이디 김병지 님이 올리셨습니다. 괜히 심통 부리는 의견 감사합니다. 네, 역시 축구에 관련된 의견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조지진 씨,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에서도 욕하는 듯한 입모양으로 화제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공인인데 욕설은 자제하셔야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욕하자고요. 라고 아이디 김수미 님이 올리셨습니다. 이놈 시키, 저놈 시키, 정신 차려 이 나쁜 놈이 시키. 욕으로 한 살림 크게 장만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가 직접 나와 멀쩡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걸어보는 TV 속의 시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출연자의 연예인화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네, 시청자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샘 해밍턴입니다. 아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샘 해밍턴 씨 아니에요? 샘 오빠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요즘 개털이야. 개털? 아니, 왜요? 아, 2년 동안 게이컨 했는데 아직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사오리하고 에바 7개월 만에 완전히 스타 됐어. 맞아. CF도 찍던데. 아니, 그러게 왜 요즘 개콘을 안 하세요? 하시지. 아, 코나 계속 까이잖아. 저기요, 이런 사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미녀들의 수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미녀들의 수다 잘 보고 있는데 이제 변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예, 네, 바로 미남들의 수다. 나하고 티모시하고 로버트 할리 선배님 출연하는 거지. 아니, 쌤 나온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 왜 이래. 나도 살 빼면 이거 먹어주는 얼굴이야. 아, 좀 오랜만인데, 어? 좀 같이 먹고 살자. 여보세요? 아, 예, 지금 간다. 알았어. 아, 예, 끝났어. 선생님, 이렇게 그냥 금방 가시면 어떻게,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서프라이즈 체험패우 하러 가는 거야.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방세도 밀렸는데. 아, 안녕! 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샘 해밍턴 씨,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말 재방 안내입니다. 먼저 일요일 밤 10시. 1991년 남자가 되고 싶었던 영화배우 문소리가 어린아이를 유괴해 사람들에게 이놈 저놈 소리를 들어가며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슬픈 영화 그놈 문소리가 방송되고 다음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송승헌 손예진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백광호의 대사를 듣고 너무 감명받은 나머지 매년 여름이면 백광호의 대사를 읊는다는 드라마 송승헌 손예진 주연의 여름 향수기가 방송되고 마지막 일요일 오후 6시에는 월남전에서 김상사와 박하사가 적군에 맞서 싸우다 철로에 갇힌 박하사를 구하려고 달려오는 기차를 총으로 쐈다는 김상사의 영웅담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 당! 이게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 TV평 업무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탈출 넘버 2의 한상규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지를 맞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한국 최고의 피서지 바닷가로 떠납니다. 아, 바닷가 가면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뜨거운 햇살 아래 갈매기 끼려끼려 하지만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갔을 때 도난 사고입니다. 각종 그 핸드폰 디카, 이 고급스러운 이 비싼 장비를 갖다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응? 그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자기 그 개인정보,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영복 입고 이쁘게 찍은 사진들 하룻밤 사이에 각종 엽기 사이트에 1위로 올라갑니다. 실시간 검색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풍선을 준비해 주세요. 풍선 안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이걸 불어요. 이거를 이제 풍선을 불어서 딱 누르면, 응? 그냥 해수욕장에서 비치볼로 이렇게 가지고 놓으셔도 안전하고 잊어먹을 일도 없고, 그리고 이걸 물에 빠뜨리셔도 방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물에 들어가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다. 그렇죠. 전화가 왔는데, 예. 예.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예. 전화를 받아. 내가 무슨 에디슨이야? 그러면 엽기 사이트 1위 하시던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이 해수욕장을 갔을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눈입니다. 눈. 그 해변가를 거리는 그 쭉쭉빵빵 미녀들을 그냥 쳐다보다가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싸대기 후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의 그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선글라스 쓰고 그 여자들 쳐다봅니다. 하지만 옆눈을 보면요. 어딜 쳐도 다 티가 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안경 알을 다 빼세요. 엄마. 다 빼세요. 뭐 하지도 않는데 벌써 웃고 그러세요. 이 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눈에다 붙입니다. 밀착을 시켜요. 이걸 밀착을 시키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그렇죠. 밀착이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고 그냥 물에 들어서 물안경을 쓰셔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걸 하루 종일 쓰고 있게 되면 다른 데는 다 타는데, 그렇죠. 눈동자만 거기만 안 타가지고 이제 허옇게 돼서 팬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예? 그게 한 가지 단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이게 싫으시다. 그러면 뭐 기사대기 맞으시던가.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오신 겁니다. 하얀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들의 수영복은 어떻습니까? 아, 상당히 패션에 여자분들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유행하는 패션의 그 수영복을 사다 보면요, 가정 형편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에 뒤떨어진 수영복을 입고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쳐다보질 않습니다. 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에 있는 그 아버님의 메리아스를 입고 오세요. 이 메리아스를 입고 또 오셔가지고, 네? 이 메리아스를 쭉 늘어진 메리아스, 이걸 갖다가 수영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깨를 양쪽으로 이제 꺾어서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걸 쭉 늘어뜨려서 밑에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면 그냥 바로 2007년 최고의 전도연 깐느에게 드레스 컨셉의 수영복이 바뀌는 겁니다. 예? 최신 유행이 되는 거다. 한 가지 흠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물에 들어가면 여성분들 내 안에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은 남아있습니다. 자, 해수욕장에 참 즐겁고 재밌지만은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불감증, 웃음불감증에서 해소되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2는 계속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2주일의 2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되니깐요.